여러분은 왜 지금 이 강연을 듣기로 하셨나요?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 미래 지식 포럼에서 뭐 유용한 지식이 많은 것 같길래 많이 배우고 가려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뭐 그냥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오길래 뭔 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내립니다. 지금 이 강연을 듣는 선택도 물론 그 중에 하나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나의 모든 행동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특별한 누군가가 내 두뇌 안에 들어있는 것만 같은 약간은 이상한 느낌이 들죠.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검토를 한 다음에 내 모든 선택과 행동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나, 나를 다스리는 주인으로서의 나, 진정한 자아가 왠지 내 두뇌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행사들도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 여행을 떠나보세요. 하지만요, 이 내 모든 선택의 주체, 일관된 자아인 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틀린 질문이기 때문이죠. 그런 나는 애초에 없습니다. 많은 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요, 우리가 자아, 나 자신에 대해서 흔히 품는 추측은 사실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 두뇌 안에서요, 내부와 외부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수합을 해서 결국 항상 일관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이런 총사령관 자아, 대통령 자아는 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심리적 적응 혹은 모듈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신경 프로그램들의 집합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했는가에 따라서 수많은 심리적인 적응 가운데 하나가 활성화되었어요. 우리가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취할 뿐이죠. 나를 총지휘하는 자아는 없다. 각기 다른 심리적인 적응이 상황에 따라 활성화될 뿐이다. 이것이 제가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다른 말들은 모두 잊으셔도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진화심리학을 계속 공부를 해온 경희대학교 후마이타스 칼리지의 전 중앙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일관된 자아, 의식적인 자아가 나의 모든 선택을 결정을 한다는 우리가 흔히 품는 생각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5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왜 모든 사람들은 나만 빼고요, 내로남불을 남발을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즉, 왜 똑똑하고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자기 잘못에는 너그럽고 남의 잘못은 추상같이 따지는 모순적인,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분노나 경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약간의 힌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꼭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첫째, 쇼를 총괄하는 자아는 없습니다. 마음은 다양한 심리적인 적응들의 묶음입니다. 둘째,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일관된 자아는요, 사실은 대통령이 아니라 언론 담당관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적응, 모듈들의 묶음이라는 이론이 어떻게 내 편과 니네 편을 가르는 부족 심리를 설명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두뇌 안에 특별한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은 욕망이나 감정에 휘둘려서 화를 내기도 하고 이성을 잃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정보들을 다 검토한 다음에 웬만하면은 항상 합리적이고 일관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주체, 나 자신, 자아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2012년의 나와 2022년의 나 사이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이 일관된 자아 때문이죠. 그래서 마치 쇼를 총괄하는 총감독처럼,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처럼 이 일관된 자아가
우리의 두뇌 안에서 우리의 행동을 총괄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두뇌 안에 작은 뇌가 들어있다는 직관은 틀렸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두뇌 안에 있는 작은 뇌가 우리를 움직인다면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작은 뇌는 누가 조종하죠? 작은 뇌보다 더 작은 뇌가 조종을 하나요? 더 작은 뇌는 훨씬 더 작은 뇌가 조종을 하나요? 이 무한 연쇄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뇌는 자기만큼 똑똑한 작은 뇌를 내부에 갖고 있기 때문에 똑똑한 게 아닙니다. 뇌는 자기보다 덜 똑똑한 여러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똑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두뇌 안에 작은 뇌가 들어있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틀렸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참 답답한 노릇은 어쨌든 나를 지휘하는 일관된 자아, 대통령 자아가 여전히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직관이 실제로는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의식적인 자아가 우리의 선택을 총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기요, 왜 그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제가 그렇게 선택을 한 이유는요,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그 이유를 댈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종종 우리는 우리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이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는데요. 테이블 위에 팬티 스태킹을 몇 개를 나란히 놓은 다음에 쇼핑객들에게 가장 우수한 제품이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달라고 했답니다. 사실은 이 스타킹들은 모두 똑같은 스타킹이었거든요. 어쨌든 그 사실을 몰랐던 쇼핑객들은 이 스타킹들을 살펴보고 저마다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스타킹을 골랐습니다. 그 결과 맨 오른쪽에 놓인 스타킹이 가장 많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즉, 대상의 위치가 선택을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왜 그 스타킹을 하필이면 골랐는지 물어보면요, 아무도 뭐 품질은 똑같은 것 같은데 제일 오른쪽에 있으니까 골랐어요 라고 대답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유, 좀 봐봐요, 이게 감촉이 미묘하게 좋잖아요, 난 딱 보면 안다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이게 색깔이 제일 선명해요, 햇빛에 비춰봐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즉, 스타킹의 위치가 사람들의 선택을 결정한 진짜 원인이었지만은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진짜 이유를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엉뚱한 이유를 그럴듯하게 꾸며댔다는 것이죠. 의식적인 자아가 우리의 선택을 총지휘를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요, 피해자 없는 일탈에 대한 도덕 판단입니다. 즉, 진화심리학자의 로버트 커즈번 연구팀은요, 묘비에 소변을 보는 행동처럼 피해자를 꼭 집어내기가 곤란한 이런 행동들을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러한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는지 혹은 정당한지 물었습니다. 어떤 참여자들은 이 묘비에 소변을 보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신 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 묘비에 누군가가 소변을 보는 걸 보면은 큰 정신적인 피해를 받을 거니까 잘못된 행동이죠. 그럼 이 직구든 연구팀은 재차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생존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한 명도 없는 분의 묘비에는 마음껏 소변을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짐작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람들 가운데 네, 마음껏 소변 봐도 돼요 라고 긍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즉시 말을 바꿔서 그러한 경우에도 무덤 관리인이나 사회 전체가 여전히 피해를 받는다고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즉, 애초에 묘비에 소변을 보는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사람들이 답했을 때 사실은 이 사람들의 도덕 판단이 고인의 남은 가족들이 받게 될 정신적인 피해를 고려를 해서 잘못되었다고 도덕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증거인데요. 심리학자들이 실험 참여자를 방 안에 있게 하고 옆방에 있는 또 다른 사람과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하겠는데요. 사실 이 사람은 연구진이 고용한 연기자입니다. 그래서 대화 도중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화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호흡이 곤란하다고 쓰러지려고 하니까 이 실험 참여자가 옆방으로 달려가서 간질 환자를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나서기를 기대하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지 이런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요. 그 결과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방 안에 나 말고도 잠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내가 먼저 나서서 옆방으로 달려갈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재밌습니다. 이 실험 참여자들에게 방 안에 자기 말고 몇 명이나 있는지가 선택에 영향을 주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참여자들은 전부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 말고 몇 명이 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그분의 발작이 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즉 실제로는 방 안에 나 말고 몇 명이나 있는가가 내가 옆방의 환자를 도와줄지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이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그 요인이 자신의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 부정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우리 두뇌 안에 앉아서 이런 쇼를 총괄하는 총감독, 의식적인 자아가 있다라는 우리의 직관이 틀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마음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우리는 평소에 느끼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심적인 능력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죠. 눈만 뜨면은 나를 둘러싼 외부 세계가 확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컵을 잡으려고 생각만 하면은 순식간에 우리의 팔다리가 반응을 하죠.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설계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천문학적으로 복잡하게 정교하게 설계된 정말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생물학적인 장치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컨대 이러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자들의 글꼴은 제각기 다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보자마자 다 대문자 A에 속한다고 순식간에 알아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딱히 대답할 말이 없을 겁니다. 에이, 그냥 뭐 척 보면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시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는 누구도 쉽게 설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면 꼭 이런 귀찮은 일을 시키죠. 스팸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계정 등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이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첫 번째 숫자가 일그러졌어도 7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뚫고 스팸 게시물을 잔뜩 올리는 악성 프로그램은 아직도 극히 드뭅니다. 그 말은 다양한 형상들을 특정한 범주로 분류하는 우리의 능력이 정말 식은 죽먹기 같지만 공학적인 관점에서는 정말로 천문학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자연계에 살아 숨쉬는 생명들도 보면요, 기가 막히게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설계라고 한 말은 정말로 누군가가 설계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인공물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밀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보면은 이 복잡한 설계를 보시고 감탄을 하실 수가 있죠. 기가 막히죠? 예? 안 보이신다고요? 아, 마음씨 나쁜 사람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특별히 보여드리면요. 예, 이제 보이시죠? 사마이트 납작꼬리 도마뱀 붓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피부색을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바꿔서 포식동물의 눈을 피합니다. 정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공들여 설계를 한 것처럼 보이죠. 이러한 생명의 복잡한 설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처음으로 그 해답을 찾은 사람은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은 생명의 복잡한 설계가 신이나 우주의 섭리 같은 초자연적인 설계자가 만든 게 아니라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과정이 이러한 생명의 복잡한 설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요, 개체의 번식에 도움이 되는, 즉 평생 낳는 자식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형질이 다른 형질을 제치고
개체군 내에 점점 더 흔해지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과정이 그냥 여러 유전적인 변이 가운데 가장 다음 세대의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유전적인 변이를 골라내는 자연선택이라는 과정이 생명의 복잡한 설계, 즉 생물학적인 적응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요, 침팬지의 공통조상과 갈라진 이래로 500만 년 전에 갈라진 이래로 아프리카의 사반나 초원에서 계속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 남짓한 작은 친족 중심의 사회에서 서로 매일 친밀하게 대면 접촉을 하면서 수렵 채집 생활을 몇백만 년에 거쳐서 계속한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진화 역사의 99% 이상을 보낸 수렵 채집 생활에 여전히 적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작 1만 년 전에 시작된 농업사회나 수백 년 전에 시작된 산업사회에서 새로 요구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요, 자연선택에 의해서 진화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먼 과거의 수렵 채집 환경에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즉 조상들의 번식에 영향을 끼쳤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끔 다양한 심리적인 적응들이 자연선택에 의해서 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잘 풀게끔 자연선택에 의해서 설계된 문제들은 대단히 많고 다양했습니다. 포식동물 피하기, 친족을 구별하기,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기, 배우자의 바람길을 다스리기, 사기꾼을 피하기, 보금자리를 잘 구하기, 상한 음식물을 잘 구별하기 등등 정말 끝이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적응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끔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심리적인 적응들이 제각기 자연선택에 의해서 진화를 했습니다. 요컨대요, 인간의 마음은 수백만 년 전에 수렵 채집 생활을 했었던 먼 조상들이 직면했던 다양한 적응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끔 자연선택이 설계한 심리적인 적응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요, 수많은 전문화된 프로그램, 즉 앱들로 이루어진 스마트폰의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스마트폰, 예를 들어 캘린더 앱을 얘기를 해보면요, 이 스마트폰의 캘린더 앱이 스마트폰의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에서 그 부분만 송곳으로 쓰시면은 다른 앱은 멀쩡한데 캘린더 앱만 고장나는 건 아니죠. 즉, 스마트폰은 많은 앱을 지니지만은 각각의 앱들이 공간적으로 서로 구획화되어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공간적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수많은 앱을 스마트폰은 갖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우리가 스마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의장이 없이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눈앞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죠. 그러면 자기 보호를 담당하는 모듈이 활성화되어서요, 일시적으로 우리의 사고나 행동을 통제를 합니다. 방금 전까지 화장실을 가고 싶었던 것을 순식간에 잊게 하고, 그리고 예전에 비슷한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시 되살리게 하고 재빨리 도망치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고나 행동을 일시적으로 자기 보호 모듈이 컨트롤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눈앞에 매력적인 이성이 나타났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배우자 획득을 담당하는 모듈이 일시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우리의 사고나 행동을 일시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듈들을 지휘하고 명령을 내리는 대통령, 자, 대장 모듈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수많은 모듈들만 들어있는 것이죠. 같은 사람이라도요, 지금 어떤 모듈이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주어지는 이득과 나중에 주어지는 큰 이득 사이에 선택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이한테 너 지금 만 원 받을래? 아니면 내일 5만 원 받을래? 할 때 아이는 두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물론 나중에 주어지는 이득은 불확실합니다. 부모님 마음이 내일이 되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얻게 될 불확실한 이득은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즉 할인을 하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미래를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부모님이 만약 너 지금 100원 받을래? 아니면 내일 100만 원 받을래? 라고 물어봤는데 아, 난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100원 주세요 하면 우리는 이런 아이를 가르쳐 충동적이라고 하죠. 즉 이런 아이는 미래를 너무 지나치게
할인을 하는 충동적인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는 나중에 커서 매달 월급을 꾸준히 저축을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신용카드를 팍팍 그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화심리학자 마고 윌슨과 마틴 데일리는 이런 우리가 미래를 얼마나 할인을 할지 결정을 하는 이런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뜻밖의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한 남성 집단은요,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여성의 사진을 몇 초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남성 집단에는 평범한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죠. 그리고 한 여성 집단에는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남성의 사진을 잠깐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 집단에는 평범한 외모의 남성의 사진을 보여주죠.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면요, 세로축이 미래를 할인하는 정도인데요. 0보다 클수록 평상시보다 더 충동적이 된다. 더 미래를 디스카운트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잘생긴 혹은 평범한 외모의 남성 사진을 본 여성 참여자들은 미래를 디스카운트 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주 예쁜 여성의 사진을 잠깐 본 남성 참여자들은 미래를 더 심하게 디스카운트를 했습니다. 미래에 주어지는 불확실한 이득 따위는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이득을 달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쁜 여자 앞에서 남성들은 에이, 저축 따위는 해서 뭐해. 신용카드 팍팍 쓸 거야.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평범한 여성의 사진을 본 남성 참여자들이 미래를 할인하는 정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거는요, 여성들은 추가로 짝짓기 기회가 생겨도 어차피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15년 이상 양육을 해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짝짓기 기회가 생겨도 그것이 바로 자식 수의 증가로 이어지진 않죠. 하지만 남성들은 짝짓기 기회가 아주 짧은 시간 주어졌을 때 그거를 잘 포착하면은 여성이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 이 자식을 어른이 될 때까지 돌보면은 결과적으로 자식 수를 더 평생 낳는 자식 수를 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이런 짝짓기 기회가 주어지면은 미래의 이득보다 당장의 작은 이득을 추구하도록 진화를 한 것이죠. 여기서 예쁜 여성의 사진을 잠깐 보고 미래를 더 디스카운트한 남성에게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물으면 아무도 아 이거는 내 번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즉 우리는 종종 우리의 행동에 하고 그 행동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 꼭지로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의식적인 자아는 대통령이 아니라 남들에게 나를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 담당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먼 과거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도록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설계된 수많은 모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수많은 여러 모듈 가운데 어느 하나를 콕 집어서 이것이 나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모듈들을 지휘하는 총대장 모듈은 없다는 겁니다. 쇼를 총괄을 하는 총감독 혹은 대통령 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뇌 안에 특별한 누군가가 나를 다스리는 주인으로서의 나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왜 이런 직관이 생기는 걸까요? 진화심리학자들은 이 자아는 사실은 대통령이 아니라 남들에게 나를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 담당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로버트 커즈반이라는 진화심리학자가 왜 모든 사람은 나만 빼고 위선자인가 라는 책에서 이 이론을 발전을 시켰는데요. 고작 100여 명 남짓한 작은 사회에서 살았던 우리의 진화적인 조상들은 자신이 착하고 유능하고 미래가 밝고 오래 살 것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광고를 해야 소위 인싸가 되어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파트너로 쉽게 선택을 받을 수가 있었죠. 아싸는 현대사회에서도 물론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특히나 소규모, 우리가 살았던 소규모 사회에서는 특히 남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이른바 아싸는 더더욱 심각한 생존상의 위협을 겪었을 겁니다. 예컨대요, 자기 자신을 언제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선택을 내리는 사람, 자기 행동에 성실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는 것은 인류의 진화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데 항상 도움이 되었겠죠. 우리를 총지휘하는 자아가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런 자아는 없습니다. 마음을 구성하는 수많은 모듈 가운데 남들에게 나를 홍보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 담당관 모듈이 있을 뿐입니다. 이 언론 담당관 모듈 때문에
우리는 일관된 자아가 나의 행동을 통제를 한다고 착각을 할 뿐이죠. 그리고 내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 진짜 이유가 항상 실제로 그 행동을 만든 모듈로부터 언론 담당관 모듈에게 그 정보가 전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내 행동의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하고 누가 물어보면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아는 사실은 대통령이 아니라 언론 담당관이라는 이론은요, 어느 모노보다 멀쩡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착하고 유능함을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는 성향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나부터 무엇인가가 참이라고 믿어야만 남들에게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쉽게 설득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나부터 속이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요, 나도 솔직히 내가 멍청한 걸 알지만 남들에게 내가 천재라는 것을 억지로 설득을 시키려고 했다가는 차칫 진실이 탄로가 나기 쉽죠. 나부터 내가 진짜 천재라고 철석같이 믿어야만 남들에게 내가 천재라는 것을 설득을 시키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솔직히 평균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착하고 유능하다고 진심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지능이나 운동신경,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 리더십, 공정함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기가 평균보다 낫다고 스스로 과대평가를 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하는 우리 대학 교수들도 시쳇말로 이러한 자뻑에서 예외가 아닌데요. 사실 저는 진심으로 제가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저만 빼고 다른 교수들은 그런 자뻑에 종종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참 불쌍하죠?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학 교수들에게 자신이 평균적인 대학 교수보다 더 뛰어난 교수라고 생각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94%의 교수들이 자기가 평균보다 뛰어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설문에서는요, 자신이 교수들 가운데 상위 4분의 1에 해당하는지 물었더니요, 68%가 상위 4분의 1에 자기가 속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각각 50명으로 구성된 두 집단에게 자신의 운전기술을 스스로 평가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운전기술은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두 집단 모두 자신의 운전 실력은 전문가급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 한 집단은 아주 흥미로운 집단입니다. 이 한 집단에 속한 50명의 운전자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냈던 적이 있는 그런 운전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문가급수로 능숙한 운전기술이 있다라고 자평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른바 자뻑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나는 그런 편견에는 잘 안 빠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내려놓는 면에 있어서도 자신이 평균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즈바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잘났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나는 나에 대해서 냉철하고 현실적이다. 내가 이토록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또 다른, 즉 남들에게 좋은 친구나 동료 같은 사회적 파트너로 선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남들에게 나를 홍보하는 이런 심리적인 적응, 언론 담당관 모듈이 진화를 했다는 시각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성향도 잘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나한테는 승진 같은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갑자기 암에 걸리는 것 같은 나쁜 일은 더 적게 일어날 것이라고 지나치게 자신의 미래를 낙관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자는 이스라엘 축구팬 1,000명에게요, 당신이 응원팀이 전반전을 3-0으로 뒤진 채로 마쳤다. 경기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하겠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응원팀이 질 것이라고 타당하게 예측한 사람은 고작 17%였습니다. 3-0을 뒤집고 역전승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무려 83%나 되었다는 것이죠. 네덜란드에서는요, 4개의 표면 집단에게 앞으로 2년 내에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이 평균적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될지 물었습니다. 이 네 집단은, 이제는 별로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으실 겁니다. 이 네 집단은 자신들이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은 평균적인 국민보다 더 낮다고 스스로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별로 놀랍지 않은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네 집단 가운데 한 집단은
지난 6개월간 성매매를 한 적이 있어서 성병 클리닉을 자주 방문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었습니다. 이 남성들은 평균 성관계 상대가 21명이었고요. 여성들은 5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병에 걸릴 가능성은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한 것이죠. 세 번째 꼭지로 그러면 이러한 이론이 어떻게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부족 심리를 설명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죠. 근본적 귀인오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을 할 때 그 사람이 처한 상황보다는 그 사람이 원래 어떠한 사람이라는 본질 혹은 기질을 더 중시하는 이런 편향을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형마트의 계산대 앞에서 일렬로 줄을 서서 지루하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보죠. 줄이 조금씩 줄어서 드디어 내 바로 앞에 사람만 계산하면 내 차례인데요. 근데 내 앞에 사람이 갑자기 신용카드 어디 갔지? 하면서 주머니를 막 뒤지고 가방을 뒤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열받죠? 아니 신용카드가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을 하고 줄을 섰었어야지 계산대 와서 뭐를 하는 거야? 저렇게 남을 원래 배려하지 않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예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남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 즉 계산대 앞에서 자기 신용카드를 못 찾아서 당황한 적이 있다면 아 내가 그날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네 라고 외부적인 상황에 더 초점을 맞추겠죠.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지닌 걸까요? 언뜻 생각하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우리를 외부 세계를 아주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끔 만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선택은요, 오직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더 많이 남기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우리의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사고와 정서가 부정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다면 자연 선택은 주저하지 않고 외부 세계를 부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이런 사고와 정서를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즉, 자연 선택은 우리가 세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번식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러한 심리 기제를 선택하고 부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게 번식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러한 심리 기제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자연 선택은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평가를 할 때도 정확하게 평가하게끔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나한테 한두 번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원래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앞으로도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더 받는 사태를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또 거꾸로 나한테 꾸준히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우연히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은 나한테 본질적으로 선하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더 우정을 맺는 데 도움이 되었겠죠. 한마디로 내 라이벌이나 적이 나쁜 일을 하면은 이거는 그 사람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 시커먼, 본질적으로 나쁜 이 본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라이벌이나 적수가 착한 일을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처한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마지못해 착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전쟁을 벌이면요. 전쟁 상대국의 지도자는 종종 악마로 묘사되곤 하죠. 미국이 이라크랑 전쟁을 할 때도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미국 언론들은 흔히 히틀러 같은 존재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대편, 나의 맞수가 착한 일을 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본질적인 기질 때문이 아니라 일시적인, 외부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만약에 일본 총리가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를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일본 총리가 원래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피치 못한 뭐 국제정세라든지 일본 경제가 어려워서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고 본심은 따로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1951년에요. 다트머스와 프린스턴 간의 풋볼 경기가 있었는데 이 풋볼 경기가 반칙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두 학교의 학생들에게 똑같은 경기를 보고 반칙을 잡아내려고 했더니 서로 상대편 학교 풋볼팀이 더 반칙을 많이 저질렀다고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외부의 정확한 실제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즉 상대편 팀을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여기는 부족 심리가 인간 본성의 일부로 진화를 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인 자아라고 믿는 언론 담당관 모듈은 왜
내 잘못보다 상대편의 잘못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그 진짜 이유를 전달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이유를 꾸며내는 것이죠. 원래 나는 공정하고 상대편은 불공정하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인데 어떡하란 말이냐? 라고 그럴듯한 이유를 꾸며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 편은 본래 착하고 상대편은 본래 악하다라는 부족 심리는 스포츠 팬덤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갈등에서도 발휘가 됩니다. 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이런 황당한 가짜뉴스가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가 될까요? 사람들은 어떤 뉴스의 참 거짓을 판단을 할 때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나의 충성심을 구성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고 정치학자들은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이나 정치 유튜브에서 백신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이런 가짜 컨텐츠가 올라온다고 하죠. 근데 누가 나도 K방역을 별로 높이 평가하지 않지만 이 뉴스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 수가 없는 거죠. 더 우리가 심각한 사실은 황당한 터무니없는 뉴스를 믿을수록 더더욱 그 사람은 충성심이 높은 사람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멀쩡한 배운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확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부족심리가 인간 본성의 일부로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정치적인 갈등, 뭐 사회 갈등 이거를 체념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이런 부족심리라든지 확증 편향 같은 인지적인 편향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실증적인 데이터에 입각한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스티븐 핑커는 지금 다시 개몽이라는 책에서 강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를 이종 격투기 승부의 장이 아니라 기후변화라든지 사회복지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한 해답을 데이터에 입각해서 찾아가는 과학적인 실험으로 간주를 할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총지휘하는 자아는 없고요. 각기 다른 심리적인 적응이 상황에 따라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절로 그 사람은 원래 본질적으로 글러먹었어. 그 사람은 나쁜 본질을 갖고 있어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사실은 나에게 정말로 이런 철석같이 진실로 다가오는 이 느낌은 사실은 외부 세계를 부정확하게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도 똑같은 행동을 다른 누군가에게 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느끼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이런 분노 이런 것이 사실은 외부 세계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이 다트머스와 프린스턴 간의 축구시합처럼요. 그거를 기억을 하면은 좀 더 이런 내가 일상생활에서 품는 분노라든지 경멸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쉽게 다스리는 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